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 이후에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.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크겠죠. 처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할 시점에는 그 목표가 밴드가 39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분포도를 보여줬었습니다. 네. 그래서 51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좀 그 중국의 이제 CATL의 가치보다 초월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상장이 되고 난 뒤에 그 가격 이후로 빠졌었죠. 예, 그래서 주가가 빠진 이후에 다시 44만 천 원 이렇게 네.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그 유입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FTSE 지수 편입 예정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MSCI 지수 편입이 그렇죠. 확정이 됐죠. 네. 그렇죠.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급이 뭐 3조 원 정도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좀 상황이 된 거죠.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좀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도 어떤 MSCI 지수 편입이 확정되는 종목들은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흐름이 네, 좋죠. 네. 그렇죠? 특히 메리츠 화재 흐름이 좋죠. 그 밖에 비중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SK 스퀘어 이런 종목들이 뭐 외국인 수급이 한 대략 한 3,200억에서 3,400억 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. 네.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죠. 더불어서 지금 3월 10일에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3조 원 이상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볼 때는 요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과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증권가에서는 뭐 61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업사이드는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월 10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예상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면 LG 화학 얘기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네네. 워낙 이제 LG 에너엔솔 쪽에 수급이 몰린다 보니까 LG 화학이 많이 네.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네네. 하지만 최근에 다시 좀 재평가를 받는 듯 주가는 네. 다시 또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데요. 네네. LG 화학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됐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시장에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인식을 좀 심어줬는데 LG 화학의 소재 부분이 이제 주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의 어떤 소재 부분을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재해석을 하고 또 그 밖에 뭐 다른 화학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LG 화학에 대한 시장의 뷰는 그래도 부정적이지 않게 뭐 긍정적인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외국인 수급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LG 화학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.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